안녕하세요. 세이카의 잡방의 세이카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장비로 촬영을 해요. 좋아 보이나요, 어찌? 전부 다 좋아 보여야 되는데. 좋을 거예요, 아마도. 오늘 월요일, 크리티카 찍는 날이죠. 뭐 할까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길드전 찍으려고 해요. 저희 길드가, 지난 시즌에, 여기 보시면은, 초점 잡아. 잡으라고. 잡으라고, 잡으라고. 327등 했어요. 대략 14%, 15% 정도의 퍼센테이지로 랭크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 높진 않지만 그래도 돈안 쓰고 이 정도 했다는 게 어딥니까? 자, 가봅시다. 전장 들어가면 전장 입장을 하면 되고요. 공격 대원은 11시 50분까지 선정할 수 있어요. 아, 하나 선정 못했네. 큰일 났네. 11시 50분까지 선정할 수 있고, 11시 반까지였나? 11시 반까지네요. 여기 11시 반까지 선정할 수 있고, 길드장이나 북일장이 할수 있어요. 그리고 12시, 오전 12시 오픈해서 저녁 12시에, 마감이 되는데, 그, 딱 12시라고 보면 좀 그렇고, 한, 시작은 12시가 맞지만, 끝나는 건한 11시 50분 정도로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자신의 전투력을 보고, 제 전투력 6만인데, 대략 비슷한이랑 싸우면은 아마 질 가망성이 조금은 있어요. 이게 전투력이 모든 걸다 표현하진 않아요.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죠. 전투력 중에서도, 네, 피래. HP라든지, MP라든지, 방어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투력에 들어가다 보니까, 공격력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력만 보고 좀 비교하기엔 좀 그렇고, 자기 전투력보다 한 10만 정도 낮은 사람이랑 붙으면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거. 자,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공략을 하면 될까? 그냥 제일 낮은 애부터 하죠. 전 제캐릭을 다 여기 공격에 넣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캐릭 한 10캐릭 정도가 공격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스킬은 뭐 적에 따라서 마법 공격이라든지 그 뭐지? 물리 공격이라든지 나눠서 하면 좋겠지만은 귀찮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섞어주세요. 적당히 섞어서 이렇게 해주면은 웬만하면 이깁니다. 어차피 지금 전투력 굉장히 낮은 애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66만이라고 했죠? 지금 적이 한 30만도 안 돼요. 그런데도 이렇게 힘들어요. 힘들진 않네. 여튼 하루에 한 캐릭당 두 개씩 할수 있거든요. 두 번. 이제 캐릭 바꿔서 또 해야지. 이게 바로 길장의 횡포랄까? 권한이랄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차피 내 길드인데 내 맘대로 한다는데 뭐 불만이 있어? 내 길드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원래. 세상이 이런 거예요, 세상이. 이게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게 거의 대부분 전투력으로 승패가 갈리긴 하는데, 어쩌다가 컨트롤로 이길 때가 있어요. 어쩌다가, 진짜 어쩌다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전투력만 보고, 아, 나 쟤한테 질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한번 신중히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펫에 따라서 뭐 효과가 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겠지만은 제가 갖고 있는 이펫 어디 갔니? 제가 갖고 있는 이펫 있죠? 드라코. 드라코가 좋은 게 보시면 20초마다 광역 스턴 스킬이 있잖아요. 글자가 좀 깨져서 보이네. 20초마다 광역 스턴 시전. 이게 지금 그 길드전 할 때도 먹혀요. PVP, 대전 모드에서는 안 먹히는데, 길드전에서 먹혀서, 스턴 하면은 애들이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일 때 어느 정도 스킬이라든지 평타를 넣을 수 있다는 거.
스키나 평타를 넣고, 그래서 이기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뭐, 펫은 뭐 어떤 펫을 쓰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지만은, 드라코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슬슬 힘이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컨트롤 해야 돼, 컨트롤로. 아, 안 맞았어. 도망치고. 때리고, 도망치고. 이 대쉬가 도망치기는 참 좋아요. 아, 지금 스턴 됐죠? 못 움직이죠? 아이, 좋아라. 일방적인 공격. 그런데도 못 죽였죠. 아, 못 죽였다. 가끔 이렇게 저보다 데미지가 90, 69만, 나 68만. 아, 이래요, 하여튼. 데미지가 모든 걸다 말해주진 않아요. 나 데미지래. 공격력? 하여튼. 그리고 한번 이렇게 공격이래. 이렇게 못 죽인 애들은, 못 죽인 애들? 이렇게 못 죽인 애들은 또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어디 왔니? 얘죠?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야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건너뛰고, 좀 이따 도전할 거예요. 죽여놓은 게 아깝잖아요. 피 깎아놓은 게. 그죠? 오메, 오메, 내 피가 더 난다.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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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도망쳐야지, 도망. 아, 죽었네요. 아, 짜증나. 이래서 데미지가 모든 걸다 말해주. 아, 입장이 안 되네. 이렇게 입장이 안 돼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입장이 되는데 좀만 기다려 볼게요. 아, 잘안 풀리네. 길드전. 제가 한 10킬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포인트를 쌓아놔야 저의 길드가 이기는데 도움이 돼요. 됐다, 이제. 저피 깎는 건뭐 껌이지. 오케이, 됐어. 다음으로 강한 애가, 얘지? 얘안 했구나. 캐릭터가 많으니까 어느 캐릭터가 데미지가 높은지 가끔 헷갈려요, 가끔. 이제 80만 대구나. 나 아직 70만 대인데. 이러니까 못 이긴 게 당연하지, 씨. 스킬은 적한테 공격을 잘 받지 않고 나는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스킬을 해놓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 있어요. 아. 죽었다. 어차피 제가 데미지가 많이 딸렸기 때문에 저 정도 깎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할 따름이에요. 도망치는 거야, 도망. 대쉬로 도망. 드라코가 스킬 쓰기 전에 최대한 도망쳐야 돼요, 최대한. 그렇지, 드라코가 스킬 썼는데, 이래가지고는 알짤 없겠네요. 이번에도 졌다. 좀 강한 애로 쟤를 때려야 되는데 아직 순서가 안 와서 쟤보다 강한 애가 있긴 한데 이번에는 얘 차례. 얘가 이제 74만입니다. 공격력이 대충 뭐지 각성하면은 한 50만이 넘고요. 조금 강화 좀 해주면은 6, 70만 되는 것 같아요. 강화 좀 해주고 보석 좀 맞춰주면은.
엄마. 몰라. 이 스킬은 정말 좋아요. 도망치면서 때릴 수 있어요. 도망. 도망, 아이. 이런. 얘는 죽일 수 있을 거야, 얘는. 이미 피를 많이 빼놨으니까. 못 죽이겠는데. 못 죽이겠는데. 오, 잠깐. 아, 하나도 못 죽였어, 얘로. 아, 미치겠다. 아직 두 캐릭 남았거든. 아, 세 캐릭 남았구나. 얘가 근데 보정이 좀 들어가는지, 이 에클레어 있잖아요. 보정이 들어가는지 꽤 세더라고요. 데미지 그 숫자에 비해서. 지금 데미지가 얘 80만이 안 되거든요? 79만인가 그래요. 78만인가 9만인가. 근데 데미지 들어가는 건 상상을 초월해요. 어, 죽겠다. 이러면 안 되는데. 쟤 무슨 스킬 발동했다. 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네요. 되게 지는 줄 알았네. 잠시 또 기다려야 돼. 된줄 알았잖아, 이씨. 된 줄 알았잖아. AF가 조금 느리긴 하네요. 이게, 그래도, 한때는 플래그십이었는데, 플래그십 핸드폰이었는데, AF가 좀 느리긴 해도, 전에 쓰던 것보다는 훨씬 낫죠. 됐다. 아, 오지 마. 그렇게 때리지 마로. 도망만 있을 길입니다. 스킬 없을 때는 평타로는 안 돼, 안 돼. 나이스, 됐다. 이겼다. 다음에 제 길드 길스장키입니다. 원래 얘가 주캐였는데 어느샌가 주캐가 바뀌었어. 아이. 아직 얘는 못 죽였고 얘랑 쟤랑 죽이면 되겠네. 얘 91만인데 지금 96만한테 덤비고 있어요. 데미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알려드렸죠. 요는 전술과 컨트롤입니다. 근데 제가 질 것 같아요. 암만 봐도. 아, 기껏 멈췄는데 스킬이 없어. 때리 스킬이. 아, 죽진 않았는데 쟤도 안 죽었어. 아이. 얘는 죽이면서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 캐릭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끝나면 얼마나 좋아. 벌써 마지막이에요. 벌써. 몇 분 찍었니? 13분 찍었네. 많이 찍었네, 그래도. 얘가 데미지가 이제 112만입니다. 아, 진짜 이 정도 키우느라고 힘들었어. 112만이 지금 93만하고 노는데 아마 질 수도 있어요. 숫자가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이거 봐요. 숫자가 전부가 아니죠. 죽겠다. 아, 죽었다. 이거 봐요. 숫자가 전부가 아니에요. 절대 제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돈 없이 플레이를 하는 놈이기 때문에 컨트롤 쪽에는 그래도 절반 이상은 생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졌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10명 죽였네, 10명.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 아, 맞다. 한번 보여드려야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말씀드렸죠. 일요일날 결장? 이 대전 모드 해놓으면은 캐럿을 준다고. 10판 이상 하면은. 얘가 30에서 30 캐럿 하고 24캐럿, 54캐럿 빌었어요. 어제 하루 결장해서. 이런 식으로, 캐럿 버는 방법이 많으니까 열심히들 하시고.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